저기 지금까지 캔디풍바이였고요. 감사합니다. 더운 날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따 오후에 다시 한번 더 찾아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뻐요. 알고 보니까 어저께 푸샵을 그냥 연락이 했구나. 우리 오늘 어저께 들어갔고 푸샵이라죠? 푸샵 다 했어요. 여기서 푸샵이나 한번 시켜볼까봐. 남자끼리 시켜보니까 서로 그냥 환장하려고 앉으려고 하더라고. 근데 나이 기는 사람 없어. 푸샵은. 방글이 품바도 어저께 한번 했는데. 얼로와. 얼로와. 올라오길래. 꽃이 언니 어디 갔어? 실망했어? 네. 어? 얼로와. 방글이 저기 우리 캔디. 그러지 말고. 오늘은 그냥 저기 뭐야 50분 다 오신 것 같으니까 저기 여기서 좀 푸샵이나 하고 여러분들 노래나 시켜드리고 끝낼 거야. 끝내야 되겠어. 내가 그러려고 뒤에서 가만히 생각해봤어. 요 시간에 나를 불러낼 것 같아. 근데 가만히 내가 머리를 굴렸지. 날 불러내면 여러분들 노래 시키는 시간을 만들려고 내가 책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시다가 좀 이따 이제 노래 시키면 아니 노래 하고 싶은 분들은 나도 노래 한 곡씩 해요. 그게 좋겠죠 솔직히 제가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돌아가면서 하다가 조금 이따 또 이제 날씨가 조금 가물고면 방글이도 조금 하고 캔디도 한 30분씩 더 하면 더 좋고 요 시간에 서로 하는 게 좋아. 내 노래 들어가고 솔직히 뭐 듣기 좋지도 않아. 두 사람 노래를 확실히 너무 잘하니까 내가 솔직히 좀 쨔. 아니에요. 여기 유튜브 댓글에 회사님 품바 직인데 원래 그런 거 자주 올라와. 하나씩 달라고 올라오더라고. 아우 눈매워. 오늘 보러 온대요. 오늘 몇 시까지 공연해요? 오늘요? 예. 그러게 모르겠어요 아직. 지금 봐가지고. 오후 공연 몇 시까지 하냐고 문자. 아, 왜냐면 우리는 더 하고 싶은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지루할까봐. 아닌데. 오래 못하겠네. 집에 못 가요. 덥고 지루하고 배고프고. 지구석을 나왔어요. 어. 푸샵은 이따 내가 시킬게. 지금 푸샵이긴데 그렇고. 그럼 제가 노래 믿고 하고 예, 지금 예, 일부 공연을 이렇게 여러분들 조금 이따 노래 하세요. 하고 싶잖아요. 저녁에 또 저기 되면은 또 어려울게 오면은 다 노래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 다 노래 좋아하시고 노는 거 좋아하시니까 그렇죠? 네, 그 붉은 미술 한번 오래간만에 해보자. 수준 있는 노래만 골라서 살살 믿고 해보자고. 아이고. 어떻게서 날 불러내려고? 어이 시골.
여긴다 노래가 많이 됐습니다. 우리가 한 2년 전에 형님 2년 전에 저기서 한번 만났잖아. 대구에서 그때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그때 내가 짜도갖고 노래 부르겠는데 그때가 생각나. 아 시간 보니까 옛날 생각이 자꾸 저절로 나는 것 같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형님 내가 한 2년 전이죠? 2년 조금 안 됐나? 2년 전에 이제 대구에서 그때 노래라고 자꾸 나한테 노래라고 무대 올라가라고 아유 올라가서 하긴 했는데 뭐 앞에 보이지도 않고 막 그렇더라고. 지금 이제 감독님들하고도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고 참 많이 참 세월 많이 흘렀어요. 그죠? 어때요? 노래 들어보니까 많이 컸어요. 많이 컸어요. 많이 컸지. 우리 저기 뭐야 장부인 형님도 참 빠질 때다. 그 영상 내가 지금 보면은 그때는 창피해가지고 막 그랬는데 지금 재밌더라고 나름대로 또 그게. 정자에서 봤대. 예, 정자에서 처음 내가 군사랑아요. 그래, 군사랑. 군사랑아 좀 올려주세요. 예? 아니 그때 지금 사실 좀 뭐 배고프지 않아요? 아, 저기요, 여기 식사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군사랑아 불러드려? 그래요. 군사랑아 다 아시잖아. 군사랑 같이 한번 불러요. 네. 준비됐죠? 자, 스타트!
신나죠 노래. 네. 혹시 형님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 아 고장난 벽시계. 고장난. 아이고 뭐 힘든 노래인데. 고장난. 예? 고장에서 왔어요. 그거는 진짜로 잘 못해요. 고장난 벽시계는 많이 들어봤잖아. 네. 예. 고창에서 왔어요. 좀 많이 하시더라고. 그거 다 나름대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다음에 꼭 해드릴게요. 진짜 형님 보면 그냥 고장난 벽시계 어려운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내가 가수도 아니고. 아, 그럼. 그죠? 괜찮죠? 네. 신나면 되는 거지. 뭐. 고장난 벽시계 한번. 고장난 벽시계 한번. 이거 다 고장난, 고장난 사람도 다 일어서라고. 고장난 벽시계 한번 올려드릴게요. 차려! 스타트! 어이씨도! 좋다! 어서! 세월은 너를 놓치고 돌아
형님도 한 번. 아까 뭐 하시라고, 뭐 하라고 그랬죠? 안 그랬어? 아니, 누가? 두 여인. 두 여인. 저 태진아, 태진아. 부두의 여인. 아, 형님, 그거 안 주셔도 돼요. 오래간만에 만나면 제가 드려야 되는데. 제가 사실 지금 돈을 얼마 못 벌었어, 나는. 쟤네들은 좀 벌었는데. 남자에 눈꾸죠? 또 여기. 일단은 다 받아봐. 야, 부두 여기 또. 오빠 귀걸이 못 찾았나 보다. 아, 또 없나? 아, 큰일 났네, 이거. 야, 이거 지금 노래 좀 멋진 자신 있는 노래만 해야 되는데, 이거. 어이씨구, 좋다! 말이 있는 거 어떻게 신나게 그 뒤에 보면 있어 3-1번 눌러본 남자의 눈물이 있어 이왕이면 하는 거 저 신나 왜 웃어 형님? 웃겨요 내가? 사람들은 나를 오래간만에 보면 웃더라고 비웃는 건 아니죠? 시원하다 이제 늘어야지 조금씩은 아유 근데 나 아직 늦는 속도가 늦어 좀 한 2-3년 지나면 조금 더 빨리 늘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속에는 이제 부글부글 끓어요. 먼저 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남자애 놓고 그냥 한번 할 테니까 요거 신나게 할 테니까 좀 집중 좀 해줘야 돼요. 아우 또 밥 먹을 시간이 돌아왔구나. 네 그래요. 그러면 박수, 스타트 갑시다. 박수, 박수.
여기도 뒤에도 집중을 해주고. 아이씨요.
거식이 끝나고 조금 이제 해가 들어간 다음에 식사를 해야 되는데 태산이 품바님이 갑자기 식사를 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아주 당황스럽네 그냥. 또 디너 쇼를 해야 되네 그냥 어제 마냥. 또 두들겨 패면 또 안 되네. 왜냐면 식사해야 되는데. 콧구멍으로 들어가고 귀구멍으로 들어가고 안 되잖아. 진짜 인병은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 보이네. 예? 태산이 오빠가 대급하기 좋긴 좋아. 어제 오늘 다 훑어먹어갖고 나올 게 없거든. 그 고생하지 말자 이거지. 그냥 얼른 먹고 쭉 내자. 예, 다들 멀리서 오셨잖아요. 예? 어차피 새로 올 사람도 없고. 응? 예. 여기 오신 분들 생각해가지고 왜냐면 기름값은 남겨놔야 될 것 같아갖고 저희가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식사들 하시고 한 잔들 이렇게 쫙 드시면 또 노래 한 잔씩 하시고 그게 낫겠지? 네? 대답을 좀 해 대답을. 네. 그냥 먹고 노는 걸로. 네. 아니 저기 계신 분들한테 미안하네. 그냥 우리 먹고 놀으려고 그게 좋겠지요? 이거 왜 틀어놔? 아 노래 한 곡 하라고? 자 자리들 잡으세요. 아닌데 사람은 많은데 자리가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난 몰래 기다리다 가슴만 태우는 사람 어제는 기다리네 오늘 외로운 그리움 적셔지 않긴 소리
아니 저는 나름대로 할 테니까. 왜냐하면 저기 뭐지? 작은 거인 감독님, 예? 지금 틀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껐어요? 하고 계세요. 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치요? 예, 헛걸음 하시면 안 되니까. 꼭 그건 아니에요. 응? 꼭 그건 아니에요. 드시고 하세요. 드시고 하시래요. 드시고 하시라고. 드시고. 아, 먹고 하라고요? 네. 먹고 안 하려고 그랬지. 감독님은 예, 드셔요. 예, 나중에 편집하면 되지 뭐. 제가 어지간하면 여기 서갖고 할게요. 예? 그리고 또 저기 카메라 틀어놓으실 분은 그냥 틀어놓으세요. 제가 안 움직일게. 그리고 편히 가셔갖고 식사를 하세요. 아셨죠? 예, 편하게. 저 신경 쓰지 마라. 한나 둘 서인 너희. 저기 누구지? 정희성 씨의 노래 그 뭐지? 잔잔한 거 하게. 왜냐하면 빠른 노래를 하면 밥을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소화가 안 되니까 천천히 슬로우로 드시라고. 아니 여기 이제 시작한 거라서 같이 드셔도 되는데. 아니요, 드세요. 나도 봐. 예, 아니 저는 안 먹으려고. 고기 안 먹어? 지금 전 다이어트 중이에요. 고기 먹을 때는 말도 안 해. 찬돌이. 왜 거기서 김밥 드시는 거예요? 촌빨 날리게. 요 고기 잡서요. 우리 감독님들이 잘 드셔야 돼. 어디 가서 진짜 우리 저기 뭐야 품바님들보다 식사를 더 못하세요. 우리 감독님들 좀 챙겨드려요. 오빠, 예? 고기 잡사 캔디가 저 김마담 샀다니까. 저기 저 김밥 드시는 저 감독님 고기 좀 한 쌈 좀 싸드리면 안 될까나? 아니 자꾸 김밥을 아 참팔? 예? 말 안 들어. 예, 고기 잡서요. 오빠 고기 잡으세요. 밥이 없나? 밥 없어. 밥 올려놨어요? 응. 됐어요. 여기 뭐 저기 음료수. 아 김밥 예예예. 아, 예. 김밥 딸랑 한 줄만 주던가요? 예? 세 사람이 한테 딸랑 한 줄 줬죠? 인별. 저거 해줘봐요. 연습이나 해야 되겠다. 보고 싶다 내 사랑인가? 보고 싶다 사람인가 뭐요 그거. 정희성 씨 노래. 아 이거 되게 좋더라고요. 몇 번 들어보긴 했는데 될랑가 모르겠네. 보고 싶다 사랑인가? 아니 안 해봤는데 한 번도. 네? 아니. 아 그거 말고 정희성 노래에. 아니 오빠 먹어. 아니 먹어 뭐. 아니야. 그랬었구나가 아니고. 아니 뭐 하나 배워보려고. 보고 싶다 사랑해요? 정희성님의 노래? 제가요 예전에 정희성님의 저 CD를 듣고 내가 뻑같잖아. 왜냐면 네 뭐지 저 마지막 뭐지? 내게는 너 하나뿐이야. 이 대목에 내가 거기에다 뻥이 가가지고 CD를 몇 개를 사서 몇 개를. 맞아. 그 사람 캐릭터가 그래. 맞아. 아 여자들이 그런 거 좋아하는구나. 이런 거 저기 멜로디 좀 넣어주세요. 멜로디 이빠이 됐으네. 보고 싶다 사랑 키가 이래 원래?
들었는데 아주 어렵네. 아, 이거를 하려면 잘해요. 아, 목소리가 샬랐고 잘 안 나오네. 아, 지금 신나는 거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아니 근데 우리 저기 뭐야 충조 오빠는 예? 카페에 좀 들어와요. 예? 그런 거 못 들어와? 딸내미가 잘할 거인데. 예? 딸내미한테 어디 좀 들어가자 그러면 5분도 안 걸려. 5분도 안 걸려. 예? 한번 들어와요. 여기 이렇게 갖고 밖에 어울리면 좋잖아. 오셨을 때 서로 인사하고. 예? 노베시크처럼 거기 이렇게 서 있어야 되잖아. 아니 국립 때부터 계속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오셨었는데 가입 카페에 가입을 안 하시니까 맨날 저렇게 그냥 저쪽에 계시잖아. 어떻게 커피라도 한잔 드릴까? 커피. 고기 잔뜩 있어 걱정하지 마. 이미 씨요. 예. 한번 갑시다. 계속 슬픈 노래만 해야 돼. 네. 나 어떻게 가느라고 이미 시야
식사만 하시는 줄 알았더니 다 듣고 계셨네. 그냥 박수 소리 우렁차네. 벌써 애기 어디 갔어요? 아, 그 수여 숨었어? 딸, 그 시기 저 엄마 아빠 저 가입좀 시켜드려. 그 이모 집이 있어. 다음 카페에 방글이 카페라고 근사하게 빌딩 하나 전화했다. 엄마 아빠 좀 놀러 오시게 좀 해줘봐. 예? 꽃이? 예, 저희가요. 아유, 이러고 얘기하면 안 되겠네. 약간 좀 건방져 보이죠? 저희가요, 여기 끝나면 꽃이 해수욕장 들어갑니다. 예. 7월 11일부터 8월 20일까지. 예. 거기 오실 때는 필히 수영복을 한 번씩 가지고 오세요. 예? 남자는 한 개, 여자는 두 개. 왜? 왜 두 개인 줄 알아? 여자는 두 개, 남자는 한 개? 남자는 빤스. 예? 여자도 빤스. 예? 아니, 얼른 와, 앉아. 빤스 긴 거, 여자는 어깨까지 걸릴 수 있는 거. 그래, 그거를 지금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비키니 다 소화 못 시킬걸? 몰라, 저 캔디님은 소화시키겠네. 다 초사람 다 오라지. 나 20대 때 이거 먹고 못 입어봤어. 예? 입고 허리에다 그걸 둘러야지. 아유, 못 입겠더라고. 쪽팔려가지고. 예. 아무튼 몸매가 이뻐야지. 딱 비키니 입고 막 뛰어다니지. 쓸데없이 뛰어다니는 거지. 식사 많이 하셨어요? 네. 응? 식사 좀 하세요. 네. 식사하세요. 네? 밥이 넘어가려는가 불러갔네. 제가 할게요. 네? 제가 식사할게요. 먹었어? 밥? 이제 밥 다 먹네. 제가 할게요. 혼자서 왔다 가리 갔다 가리 할까요? 그렇지, 할 수 있겠지. 아니, 밥 먹고 바로 하면 어려울 건데? 괜찮아? 그냥 빨리 와, 그만 구워. 고기 그만 구워. 저는 밥을 쪼까 먹고. 네. 우리 저기 캔디 양이 먹어야 돼. 우리 오빠들 또 흥분시키려고 고기를 잔뜩 먹고. 가서 얼른 꼴 앉아. 물 좀 먹어. 물 먹어. 물 뒤에 조금 열어봐. 또 열어봐. 캔디. 네, 지금이 햇빛이 제일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난 나가기 무서워. 어떡하나? 응? 거기서 사세요. 여기서 올까? 네. 거기서요. 야, 아까 저 언니가 땡겨주길 잘했네. 네? 그러게, 내가 알아서 땡기는데. 예, 그러게, 세상에. 힘도 좋고. 아, 여기서 못 내려가, 못 내려가. 예. 그치? 아우, 세상에 다 젖었네, 다 젖었어. 야, 시원한데 앉아있어서 모르지요? 아, 우리 좀 있으면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새 손님이 오셨네. 아, 우리 새댁들 와서 어떡하냐고, 새댁들 어떡했고요. 예? 어디 가나 새댁들은 다. 아니, 근데 저기 새댁 오면 땡볕에 앉아있어. 큰일 날라고. 응달로 와요, 응달로. 그 땡볕 아니여. 큰일 났는데, 안 되는데. 지금 뜨거워. 아이, 참. 내가 끌고 있었고, 환장하겠네. 응? 자, 우리 엄마들 입맛에 맞는 노래를 하나 해드려야 되겠는데, 뭘로 해드릴 거나? 에? 하나 놓줘봐봐. 꼬치미. 예? 꼬치미? 5일이지? 아, 꼬치미 한번 해볼까? 꼬치미? 아니, 일로 자꾸 나가네. 나가지 말아야 되네. 꼬치미. 아, 여기는 무대가 너무 높고 멀어. 관객하고. 그러게 가까이 가가지고 막 갈구야 되는데, 예? 얼굴이 보여야 갈구지. 어디 쳐다보고 있는지도 모르겠네. 멜로디 빼고요. 영지
사장도 아는 누나 나만 사랑하는
아니 우산 쓰고 하니까 뼈가 그래요? 예? 보기 안 좋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예. 아우 감사해요. 왜냐면 한 번이라도 보기 안 좋다 그러면 이거 띠끼고 땡볕에서 그냥 하려고 그랬어. 쓰러질 때까지. 아우 우리 저기 엄마는 세상에 내가 여기 세 번 들어왔거든요. 세 번 들어왔는데 우리 엄마는 처음 보네. 예? 그동안 일하시느라고 바쁘셨는가 세상에 한 번을 안 보여주고 그냥. 예? 힘드니까. 아,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참 안타깝네, 안타까워. 응? 언제 또 올란가? 이 동네에. 응? 공원은 참 잘 지어놨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안 하네. 밤에 하는 거 어쩐가. 응? 우리가 밤에는 거의 안 하거든요. 예. 어두워질 때 가버리니까 여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이거 조금 내려가니까 여기 마을이 크대. 있을 거 없을 거 다 있더라고. 가끔 가다가 이제 뿔뚝이 오빠들이 오기는 하는데 여기 저 진상 처리반이 있어가지고 그때 처리를 잘 해주더라고요. 끝내줘. 아니 나 오늘 요번에는 제가 진상 처리하려고 우한말을 어서 구해왔더니 안 오네 오늘은. 아이고. 아 여기로 다시 올라가야지. 아우, 야, 캔디 어디 갔어? 나한테 완전 진짜, 이거는 사기여, 사기, 진짜. 돈만 눈탱이 안 쳤지. 이 시간이 제일 시원하다고 저보고 하라 그러더라고. 내려갈 수가 없네, 뜨거워갖고. 예? 언니 땡볕에 하지 말아요. 제가 죽을게요. 이러더만. 아이, 속았네, 그치. 아니, 오늘 비 온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 소나기 온다 그랬어. 그니까 비가 온다 그랬거든요 오후에. 그래서 이제 얼른 하다가 그냥 보따리 싸갖고 가려고 그랬더니만 예? 날씨는 점점 좋아지고 세상에 사람은 또 자꾸 나오고 이것도 큰일 났네. 예? 저기 언니들 저 흥분하려고 딱 나오겠지는데 보따리 싸갖고 가면 안 되잖아. 예? 아이고 한번 두드려야 쓰겠다. 어 저기 엄마들 가셨네? 예? 유모차 부대 어디 가셨어요? 응? 저 벌써 퇴근하시네. 아 지금 딱 퇴근 시간이야. 퇴근 시간. 예? 혹시 아셔요 우리 언니들? 이 시간이면 엄마들 퇴근하는 시간인거? 응? 우리가요 전국을 이제 많이 다니잖아. 그러면 5시 넘어 6시 요때쯤 되면은 어디 가나 저런 모습이 보여. 아우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딱 하나씩 끌고 가는겨. 예? 근데 퇴근 시간은 다 똑같아 전국이. 예? 그 시간에 딱 걸리면 기가 막혀. 양쪽으로 쫙 서가지고 이렇게 가요. 왜 웃어? 예? 근데 희한한 게 우리 엄마들은 다 이거 끌고 다니는데 우리 아버지들은 왜 안 끌고 다녀? 아 뒤로 제껴 가는 거 이렇게? 예? 그러니까 어지간히 써먹어 어지간히. 예? 너무 써먹어가지고 이 제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목대기가. 감당을 못해가지고. 인병아리가. 아니 얼마 전에 저 마금산과 조글탕에 갔는데 아니 거기 연식이 좀 오래된 오빠들이 조글탕에다 이렇게 발을 이렇게 담그고 공연을 보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있는 대로 축 쳐져갖고 밑에 땅바닥에 탁 닿더라고. 예? 아우 그냥 퇴근하고 거기를 청소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거기서 알을 몇 개 건져갖고 왔잖아 인병아. 예? 써먹지도 못하는 알을 왜 빠뜨리고 가냐고 지랄하고 그냥. 예? 아유 그거 내다 버리냐고 욕받네. 아유 좋된다. 저거 하나 해줘봐. 세타령 해줘봐 세타령. 미쳐 미쳐. 이런 얘기나 해. 알아요? 아유 이인병아 각설이 할 줄 알았으면은 진작에 여 춤사위도 좀 배워놓을 걸 그랬어요. 춤사위 못 배운 게 참 후회스럽네. 예? 이제 배울기도 참 그렇고. 예? 각설이는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예. 바래는 게 너무 많아. 아니 얼마 전에 어떤 놈이 그러더라고. 요거는 내가 감정이 나서 얘기하는데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러더라. 아, 나쁜 놈의 새끼 아니야 이놈의 새끼가. 어떻게 1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을 수가 있어. 모 품바님들은 30년을 써먹더만 똑같아. 예? 우리 얼마나 발전했나? 이제 3년 넘었어요. 3년 동안 어떻게 작년하고 작년 거 봐봐 이 새끼야. 똑같나 이 새끼야. 딴 짝이지 말고 이 새끼야. 아이씨.
새끼는 여기 아니에요. 한 끼, 두 끼, 세 끼. 강근님 새끼 요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욕을 해주고 싶은데. 그 욕을 크게 해버려요. 이런 씨. 근데 18, 19, 20.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욕 아니고. 욕처럼 비슷한 거는 좀 하지. 제가요, 욕을 날리잖아요? 제가 실기가 있어갖고, 그냥 칼이 돼갖고 가서 꽂혀. 그래서 나 욕 안 해. 제 새끼 제가 그다가 자빠져라. 기짜 자빠져. 가끔 지금 두드리잖아요. 저기 뭐 엿장 잡혀서 엿 안 사먹고 토끼는 인간들이 지 가다 뒤지라고 내가 진 두드리는 거예요. 아, 걱정하지 말아요. 오늘 엿 없어. 걱정하지 마. 마음 편안하게 보세요. 아우, 나 들어가려고 그랬어. 들어가려고 그랬네. 아이고, 감사. 세상에. 아니, 아직도 돈이 남았네. 아, 아직 저기 남으신 분 계세요? 우리 그냥 화끈하게 털고 가자고. 네? 아니, 우리도 이 뭔가 대가가 있어야 흥분이 돼갖고 안 하던 짓도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진짜 하기 싫어. 캔디가 다 털었어. 다 훑어갔어? 야, 쪼까 남겨놓지 세상에. 그래놓고 마이크를 넘겨주니 그냥 끝내지 그랬어. 네? 아, 진짜. 네? 예. 아니요. 건부리라도 주소. 예? 건부리라도 주소라고. 아, 감사합니다. 예. 그냥 끝내자. 별로 실속도 없고, 어제 본 양반들이 그대로 계시네. 아니면 새 손님이 와야 하고 싶지. 예? 우리 품바들은요, 가수들은 솔직히 그래. 한 곡 가지고 몇십 년을 써먹어. 평생을 써먹어도 말 안 합디다. 맞아. 우리 각설이는 어제 징도 드리고 오늘 징도 드리면 왜 똑같은 거 하냐고 그래, 지랄합니다. 더 이상 어떻게 파내냐고, 대구박수. 맞아! 예? 나처럼 머리 죽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맞아요! 예? 이게 좀 시간이 가야 발전이 그러지. 예? 그럴 때 어디 이제 요즘에 유튜브 때문에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 매일 지켜나가니까 그냥 공연 많이 하는 사람이 손해요. 예? 나는 일주일에, 그치? 일주일마다 공연을 하니까 내일 나가잖아. 예? 그러니까 유튜브로 보고서 맨날 똑같네, 어쩌니. 와봐, 똑같은가, 이런 인병을 그냥. 우리 감독님들이 이쁘게 하려고 막 편집해가지고 그런 모습만 보여줘서 그랬지. 다음 주부터 매일 해야 돼. 어떻게 했나? 그러니까 걱정이요. 매일 할 때는 진짜 머리 지진나요. 어제 한 거 오늘 또 할 수 없거든. CD기는 하나 가지고 댕기죠. 예? CD기. 괜찮은 거. 딴 소리 하지 마시고, 지금 그 CD기 얘기가 아니라 공연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 공연을 하면 머리 지진난다고요. 다음날, 자꾸 다른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똑같은 모습을. 어제 왔다 오늘 온 사람 그래. 아이고, 똑같네. 그래, 그냥 가요. 예? 대충 보고 그냥 간단 말이요. 그 참 어려워요, 이게, 각설이들이. 가수들은 뭐 똑같은 노래, 몇십 년 써먹어도 그 말 안 하대. 우리처럼 힘든 저기가 없어. 그리고 이제, 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걸 보여줘서, 한 1년 정도 지나면 다 물려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어디 딴 데 뭐 특이한 각설이 없나. 이러고 이제, 그때는 이제 다녀보는 거지. 응? 시신 바람도 피고 지랄하고, 바람둥이 어디 갔어, 이놈의 새끼, 이거. 예, 오늘 새벽같이 겨갔지, 이거. 예? 새벽 7시 반부터 노래를 해야 되고, 인병을 하더니만. 예? 저보고, 바람 피지 마. 니나 바람 피지 마라, 시켜. 내가 걸리면 뒤질 줄 알아. 유튜브에 다 찍히거든. 기럭기럭 하고 갔어요. 응? 기럭기럭. 어머, 나 눈치 빠르시네. 그, 우리 친구야. 어제 친구 있어요? 응. 그것도 빨라. 그래서 내가, 아니, 그 오빠가요, 참, 야, 괜찮은 사람이야. 응. 괜찮은 사람인데, 다 침튀겨놔! 응?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거요. 짱, 마음에 들면은 그 사람한테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침튀겨, 저기도 침튀겨, 다 침튀겨놓으니까, 주위에서 다 알아. 응?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여기 오빠들도 그려. 침만 튀기지 말고 그냥 공략을 해, 한 사람한테. 그러면 장가 갈 수 있어요, 우리 수컷들. 장가 갈 수 있대. 장가 갈 수 있어. 희망을 가지고 살아. 희망 가지고 살아. 튀겨. 그렇죠. 한쪽만 튀겨. 거기 오빠들은 누구누구 솔로요?
각이요. 다 각이요? 어. 1, 2, 3, 4, 5, 10 각이요. 그럼 멀쩡한 가정이 누구요? 없어. 없어. 캔디한테 미쳐갖고 다 그래. 하나 골라봐요. 아니 우리 말, 멀쩡한 가정이 세 가정이 있어. 지금 여기 누구라고 말을 안 하는데 간당간당 해요. 간당간당 지작으로 지작으로 찢어야 돼 그거를. 참 똑같네. 영종도 할배만 거식이 있어요. 좀 간당간당 해. 아, 간당간당 허겄네 딱 스타일이. 예? 아 죽게 나오면 계속 죽게 하고 싶어가지고 아주 돌아버리겠네. 영종대교 건너갈 때 우리 같이 가자고. 그래 그래. 어딜 같이 가요? 몰라 같이 가자고. 네? 집구석 박살낼 때 같이 박살내자고? 지금 몇 시에요? 여기는 조명을 여기 뭐지 가로등 이게 어두워가지고 빨리 보따리 사고 가야 돼 일요일날. 6시 넘었어요. 넘었어? 아예 끝내자. 끝내야 돼요. 저 감독님한테 끝내자. 더 해요? 엔딩곡 하고 그냥 끝내죠. 우리 왜냐 보따리 사려면 한참 걸려. 저쪽에 저 쓰레기 어떻게 됐어요? 다 치웠어요. 치웠어? 누가? 어 진짜? 누구 누구 치웠어요? 아유 세상에 그럼 말하지 말아야지. 언니가? 내가 말할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옷 갈아입고 걸로 뛰어들으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왜냐면은 저는 어디 가도 제 흔적을 남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해. 모텔에 가도 요만한 티끌 하나도 있으면 싫어. 예? 내가 왔다 간 그 저기를 하면 안 돼. 특히 여자는 겨 아니여. 맞아요. 예? 맞아요. 가서 자빠져 잤으면 샤워도 깨끗이 하고 가고 그렇지? 아우 엔딩곡을 하나 하고 이만 마칠게요. 예. 좀 아쉬움이 남아야 돼요. 겨 아니여 감독님. 신랑 같네. 한동안 더, 예? 한동안 많이 어려워 보이던만. 여행 갑시다, 나의 여자여. 하나뿐인 나의 여자여. 상처 투성 병이 들어 버린 당신. 아버지
어제 오늘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같이 하셔가지고 가족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눈에 들어와서 어떻게 헤어지나 모르겠네. 우리 언니 오빠들이야 또 보지 마. 남의 오빠 언니들 어떡하나. 네, 올라와 인사하고 이제 가게 마무리하고. 여기서 나 여기서 아니 기럭지가 길어갖고요. 사실 나란히 쓰기 싫어요. 네? 몸매도 이쁘지. 다 이것저것 제가 꿀려가지고. 아니 이제 저기 뭐지? 캔디 품바가 저기 어디 마금산? 아니 나 어지간하면 바닷가로 같이 끌고 가려고 했더니 바쁘대. 배고플 때 전화해. 네. 아무튼 이틀 동안 같이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네, 아무튼 이제 좋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마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응원 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이래서 어떡하냐? 아니 저 그냥 얘기할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장그리 언니 그리고 태산이 오빠한테 그분한테 정말 그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박 2일 동안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같이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네. 인사하는 건 좋은데 뒤에서 음향 거는 태산이 오빠한테 뒤진다. 네 엉덩이가 얼마나 섹시한가. 눈을 들 때 같다. 눈을 들 때 같다. 아니 아까 앞으로 티팬티 입으라고. 팬티 짜고 남는다. 그래도 아니 그래도 너는 흰색 입으니까 다행이야. 어떤 사람은 그냥 빨간 팬티 입고 다 보여도 뒤에 폰바들 뒤집니다. 앞에서 모르지. 알았지? 네. 잘 봤어. 그 재미로 앉아있는데 지금. 남자들은요 어디 시선이 딱 꽂히잖아요. 빨리 못 피해. 다 걸려. 오한마 어디 갔어 이 새끼.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 캔디 공연물은요, 아까 저희 그 방글이 언니도 정희송 가수님 노래 엄청 많이 부르셨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하거든요. 언니 저도 정희송 작곡가님 엄청 좋아하거든요. 정희송 작곡가님 노래 중에서 님이여라는 곡이 있어요 언니. 그 곡이 있는데 제가 그분이 유튜브에서 노래 부르시는 걸 보고 그분이 해석하시기를 뭐라고 해석을 하셨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저 세상에 떠나보내고 혼자 여기 이승에 남아있는 그 아픈 가슴을 노래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사실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부모 자식지간의 사랑이 있고 부부지간의 사랑이 있고 그죠? 그래서 연인간의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났을 때 그 남아있는 사람은 그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저도 캔디도 사실 사실 엄마가 좀 계셨으면 좋겠어요. 계시면 돈 벌어서 용돈도 좀 드리고 옷도 좀 사드렸으면 좋겠는데 한 번도 그래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면 정말 전화도 좀 자주 좀 해드리고 꼭 이 시점에 이걸 해야 돼요? 분위기 잡고 아니 이거는 제가 무대에서 해도 돼요. 시키지도 않은 짓을 힘을 써요 진짜. 아니에요. 그래도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사실 이런 공연자들 옆에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저희들이 난장에서 공연을 하지만 사실 굉장히 편안하게 하거든요. 저희는 또 방글 언니 카페 꽃지 언니도 진짜 엄청나신 것 같아. 이제 이 많은 식구들 다 건사하고 챙겨 먹이려고 그러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살아계신다면 정말 자주자주 안부전화 옆죽고 용돈 있으면 용돈 좀 넉넉하게 드리고 그렇게 드려도 엄마 아프지는 사실 연세가 많으시면 그 돈 안 쓰세요. 그죠? 그래도 용돈이라도 두둑하게 챙겨드리고 전화할 때마다 꼭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꼭 말씀 전해드리시고 아셨죠?
저희 것들 두고 어찌 눈을 감으셨어.
그만 몸 싣고 가거라. 우리 입을 만나면 청년반도 살리려 청년반요. 삶이란 영화. 아, 오늘은 당신이 내 여보야? 당신 풀어주는데 이왕이면 좀 멋있는 남자 보고 싶은데. 그래, 거꾸로 줘라. 아, 이거 달라 그런 거 아니야. 참나 혼자 하는데. 오늘은 두 개지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부모님 생각 많이 하셨어요? 예. 응? 살아있는 옆자궁한테, 옆지기한테 정말 잘해야겠다는 생각 드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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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타령으로 한번 가자. 울었으니까 장타령으로 신나게 한번 가고. 이제 해도 네 언니가 떨어졌는데 소화 좀 되셨어요 언니? 이제 괜찮. 제가 좀 더 할까요? 캔디 한글 알아요? 캔디 좀 따라봐요. 캔디. 캔디. 캔디가 누구예요? 에? 캔디가 누구냐고. 캔디 사탕도 있어요. 거기서 계신 분이에요. 그죠? 제가 캔디예요. 제가 캔디예요. 캔디. 제 이름은 캔디고요. 우리 또 방글이 언니랑 또 이렇게 해서 공연해가지고 언니한테 사실 배운 것도 많고 머릿속에 또 많은 걸 방글이 언니 덕분에 머릿속에 많은 걸 또 집어넣고 갑니다. 다음번에 기회가 돼서 꽃이에서 제가 방글이 언니랑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조금 더 성숙되고 조금 더 멋있는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네. 아니 왜냐면 우리 여기 몸종들이 말을 안 듣네. 그건 알아서 좀 해줘야 되는 거. 아, 양말이 빵꾸가 나가지고. 그냥 이래요. 응? 빵꾸네. 발가락 빼서. 박제, 박. 오케이 오케이. 진짜 거지 같아. 진짜 거지 같아. 멋지다. 또 생각. 발가락이 너무 나오네. 하나만 나오게 하려고. 이게 낫죠? 예. 이거 양말 다시 넣어. 미친다 미쳐. 미쳐 미쳐. 너 미치겠다. 위에는 공주고 밑에는 거지네. 발가락은 발가락만 나. 발가락 신형 발가락 양말. 차려.
여러분 항상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가자. 안 가려고 말합니다.